안녕하세요. 친절한 광자시 참사랑 정원입니다. 오늘은 비 온 뒤라서 그런지 계곡물도 아주 알맞게 흐르고 있습니다. 여기 오니까 저희 계곡인데요. 여기 오니까 굉장히 시원한데요. 오늘은 여기 대문 앞에 있는 대문 앞에 이렇게 앞쪽으로 쭉 길게 있는 계곡입니다. 대문 앞에 있는 정원을 영상을 좀 담아보려고 이곳에 내렸습니다. 잠시나마 계곡에 왔는데요. 시원한 물소리를 담으면서 저 위에 온실하우스에서 바위소를 좀 따왔습니다. 올라가서 바위솔 따온 걸 영상을 또 이렇게 담아보겠습니다. 계곡 옆이라 음지지식물이죠. 관중이 이렇게 예쁘게 나 있어요. 관중 울타리가 굉장히 예쁩니다. 항상 1년마다 이곳에서 예쁘게 이렇게 이파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. 고목에 좀 예쁘게 디자인을 좀 해보려고 이것도 금방 따왔는데요. 이렇게 밑에도 선질 좀 하고 흙도 좀 보충해주고 고목이기 때문에 예쁜 디자인도 좀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. 이렇게 선지를 다 해가지고 놓고 보니까 굉장히 또 산뜻하네, 예쁘네요. 이렇게 하엽이 많이 나왔습니다. 이렇게 하엽이 이렇게 뛰어왔는데 많이 붙어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곡물이 너무나 막 시원하게 흘러서 계곡물도 좀 영상을 담아보고요. 또 여기서 하엽 정리도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대문 앞에 정원도 영상을 고목 나무에 이것도 심어보고 보충을 해가면서 흙도 좀 넣어주고 해서 함께 영상을 담아보겠습니다. 여기 있는 종같이 생긴 이 디자인은 예전에 우리 딸이 만들어 놓은 건데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에 난간에다가 걸어놓으면 디자인이 되는 이렇게 종 디자인 같은 그런 도자기를 만든 겁니다. 이게 바인다선인데요. 반은 바인다선입니다. 뒤에를 이렇게 묶었습니다. 이렇게 빠져나오지 않게 이렇게 여섯 개를 이 바인다선으로 다 이렇게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목나무에다가 좀 이렇게 좀 포인트를 주려고 합니다. 바인다선을 다 끼워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다 해봤습니다. 고목나무에 바위솔 심어진 곳에 가서 또 설치를 해보겠습니다. 자세가 안 좋습니다.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. 다리를 올리고 고목에다가 좀 겨울에 많이 없어진 아이들 보충 좀 해주고 이렇게 바위솔도 좀 더 심어주고 호랑이 발자 바위솔입니다.
정해졌고요. 나머지는 유튜브 전에 제가 따왔어요. 가위에 가위입니다. 그리고 올려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여기서 났는데요. 없어지면 좀 없어지고, 화분이 됩니다. 손님이 이렇게 살았습니다. 보충을 해줘야 돼요. 이렇게 됐고요. 이번에 제가 포인트를 접으려고 이렇게 넘나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. 앞전으로 쏠립니다. 또 들어가네요. 아는 것보다 낫죠? 이쪽으로 또 세 개. 이렇게 꽃도 예쁘게 펴서 더 어울리네요. 이거는 네발톱. 색감이 두 가지 색깔이 아주 예쁩니다. 아주 멋있어졌습니다. 여기는 대문 앞에 있는 새로 만든 정원인데요. 예전에 정원 만들 때 여기 푸니카 가뭄비 이거 쭉 이렇게 먼저 심고 여러 가지 화초들을 옮겨 심었는데요. 그동안 많이 자리를 잡았습니다. 한 3년 돼가니까 꽃목나무에 가이솔도 이제 겨울을 나면서 이렇게 좀 약간 좀 협소해서 배에서 캐다가 보충도 해주고 정도 이렇게 좀 갈아줘 봤습니다. 대문 앞에 정원인데요. 예쁘게 고목나무에다가 보충해서 호랑이발도 바이솔도 다시 심어줬고요. 위에 이끼도 좀 얹어줬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만든 이 정도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줬습니다. 여기에 붓꽃과 이리스 메발톱이 어우러져서 멋을 주고 있습니다.
이쪽도 보충을 좀 했습니다. 호랑이 발톱 바이설로 흙을 좀 보충해주고 했습니다. 훨씬 이뻐졌어요.